비행기에서는 안 되겠다. 짧게 왔거든요. 지금 밀라노 일정이 금방 또 돌아가야 돼서 좀 피곤한 상태이긴 하지만 이따가 또 팬분들 만날 때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되니까 잘 자고 운동은 대신 포기했어요. 목소리는 잘 들려요? 아, 가로로 설정하는 게 있다고. 얘는? 회사는 돈 날 텐데 다들 예상하는 거 찍었어. 곧 나올 거야. 금방 나. 금방 볼 수 있을 텐데. 공개는 안 했을 거야, 아마. 내가 나와도. 아, 맞다. 하고 싶었던 말이 생각났다. 크리스마스 때도 그렇고, 발렌타인 데이 생일 때도 그렇고, 선물들도 많이 보내주시고 하시는데, 저는 선물보다는 정말 편지나 그런 것들이 훨씬 좋고요. 정말 저 때문에 뭐 사시지 마시고요. 그런 거 많이 봐주시고 좀 좋은 말 써주시고 하면 그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. 밍크? 보라트? 곰돌이 기는 뭐야? 그걸 뭐 해보고 올게요. 잠깐만 기다려봐. 아무튼 오늘 이렇게 라이브 처음 켜봤으니까 이제 방법을 알았고 다음에 또 방향도 제대로 설정할게요. 앞으로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이따가 행사 가는 거 꼭 기대해 주세요.
좀 짧은 게 낫다. 네. 아니, 그래 끈 걸 아무도 몰라. 그게 제일 아쉬운 거죠? 그게 제일 속상해, 한 번. 진짜 열심히 찍어보고 싶었는데 아쉽군. 그래도 우리 비주얼팀, YG 비주얼팀 분들과 매니저분께서 많이 찍어주셨으니까 평소보단 좀 낫겠죠? 제가 혼자 들고 다닐 때보다. 짐 싸고 막 이런 것도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일어나자마자 짐을 빨리 싸야 한다는 압박감에. 사실 오자마자 피팅하고 브랜드 관계자분들이랑 인사도 하고 그 다음날은 바로 행사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행사장이랑 브랜드 본사 간 것도 되게 신기했고, 그래도 가서 디자이너분들도 실제로 만나고, 그리고 호텔이 다예요. 밀라노에 온 것 같지가 않아. 아직은 이런 거 찍을 자세가 안 돼 있어. 그래도 이것도 처음이 어렵지 뭐. 차차 나아지겠죠? 앞으로는 자주 이런 걸 좀 연습을 많이 해서 꼭 작품이 아니더라도 팬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. 좀 이따 켤게요. 편집을 부탁드려야 되는데 찍은 게 너무 없어서 죄송합니다. 아무튼 진짜 시간이 없어요. 이제 좀 있으면 또 비행기 타러 가야 돼. 좀 이따 또 켤게요. 나왔습니다. 저는 잠옷을 사러 NBA 스토어에 갔는데 제가 좋아하는 클럽에 왔으니까